안녕하세요, 우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플레이했던 영상이 아니라 저희 방송, 푸티치 방송에서 그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 리플레이 영상입니다. 맵은 무로방카네요. 제가 이제 리플레이 받아가지고 그 삼에 플레이를 좀 보고 내가 몰랐던 플레이를 하는 거랑 뭐 그런 것도 배우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았을까 뭐 이런 식의 그 리플레이 분석을 해보려고. 일단 초반에 지금 무로바카 조우전이라서 가운데서 경전차 초반 스팟 플레이 필수죠. 운 좋게 자주포 스팟 했고요. 자, 이거 보시면은 처음에 이 무로방카 조우전 같은 경우에는 맵이 딱 절반을 나뉘어가지고 이쪽 헤비라인, 보통 헤비라인에 이 점령지가 있고 아군 그 태어나는 위치, 적군 태어나는 위치가 딱 대칭적이에요. 그 말은 적군도 아군이랑 똑같이 태어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그 자주포, 지금 현재 아군의 자주포가 이쪽에 있다는 것은 적군의 자주포도 이 맵에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반에 이 경전차가 빠르게 와가지고 적 자주포를 스팟해서 자주포를 죽이면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맵에서 무르방카에서 조우전이 걸렸을 때는 경전차 플레이할 때 꼭 이 가운데로 바로 직선 주행해가지고 지금 이 랜디 로즈님이 한 것처럼 적 자주포 한 대라도 따는 게 엄청난 게임 승패의 가장 큰 엄청난 차이를 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맵이 자주포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커요. 왜냐면 다 개활지거든요. 물론 시가지에서 싸울 수 있는데 시가지에서는 보통 싸움 안 해요. 왜냐면 시가지가 한 가운데 있고 사방에서 각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시가지 싸움은 좀 많이 힘들고 보통 이 좌우에서 싸우는데 다 자주포 각이 나오는 곳이라서 자주포 한 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크죠. 방금 이 플레이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무로바카 조우전에서 가장 베스트 플레이죠. 물론 자주포를 못 잡을 수도 있지만은 잡았다면 개꿀이지. 경연차 이렇게 초반에 스팟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적들이 좀 더 많이 스팟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주포 한 대랑 경전차 한 대 이 정도밖에 안 된 게 조금 아쉬워요. 지금 계속 뺑뺑이 돌리죠. 자,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경전차로 지금 뺑뺑이 돌리면서 강제 스팟을 하는데 적들이 스팟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경전차 한 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도 큰 수확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아군도 라인을 다 잡아가지고 적 경전차도 마찬가지야. 나랑 똑같이 큰 수확을 낼 수가 없어. 그 말은 여기서 그렇게 더 이상 뺑뺑이를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라인 위치를 이동해야 돼요. 지금 이제 저 헤비 4대가 보이고 그 자주포 2대가 이쪽에 있다는 것을 알죠. 지금 아까 스팟된 자주포는 여기로 갔고 자주포 한 대 피격당하면서 자주포 나머지 한 대도 이쪽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말은 이쪽에 좀 소수의 병력일, 적들이 소수의 병력이 갔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은 자주포는 아군이 많이 간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있거든. 적 자주포가 이쪽으로 가지 않고 둘 다 이쪽으로 왔다는 것은 적들이 대부분 다수의 인원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냐면은 지금 뺑뺑이 적당히 돌리고 이미 한 뺑뺑이 한 지금 한 몇 바퀴야? 한 8바퀴 이상 돈 것 같은데 한 3바퀴 돌고 나서, 한 3-4바퀴 돌고 나서 저는 이쪽으로 이동할 것 같아요. 초반에 빠르게 이제 올라가서 이쪽에서 이제 적들이 여기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고, 물론 중간에 센츄리 있었는데 아까 좀 빨리 이동했었으면 센츄리는 한 이쯤 있었겠죠. 근데 지금 센츄리 계속해서 뺑뺑이 도니까 센츄리 여기까지 온 거고, 한 3바퀴 돌았을 때, 3-4바퀴 돌았을 때 저는 이쪽에서 한 바퀴 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저기 얼마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뺑뺑이를 도는데 너무 정직하게 도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돌아.
저라면 이렇게 안 돌고 돌더라도 약간 이렇게 돌다가 여기서 이렇게 S자로 해서 반대로 돌고 좀 반대로 돌다가 또 이렇게 S자로 해서 이렇게 돌고 약간 방향을 바꾸고 그래야지 좀 더 자주포에 피격이 덜 당하고 그리고 뭐냐 이렇게 도는 거랑 이렇게 도는 거랑 스팟이 대략률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도왔을 때는 스팟이 안 되던 적이 이렇게 도왔을 때는 스팟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각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각이 달라지거든요. 어차피 이 스팟 때는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풀이 띄엄띄엄 있잖아요. 완전 대칭적인 스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 거랑 이렇게 도는 거랑 분명히 스팟 때는 그게 달라요. 왜냐면은 이렇게 닿았을 때는 스풀이 이렇게 위치하기 때문에 이 스풀과 만약에 상대방이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뒤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돌았는데 여기선 스팟이 안 돼. 저기 여기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중 스풀이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돌았어. 근데 이렇게 돌면 여기 저기 이 스풀 뒤에 이쪽에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스팟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중 스풀이 안 되는 그 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돌았을 때. 이쪽에 돌았을 때, 이쪽에 돌았을 때. 센츄리 한 대 맞았죠. 진짜 두 대가 생겼죠? 센츄리온까지 센츄리온 한 대 맞췄거든요? 나이스. 오 나쁘지 않아요. 한쪽 방향으로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도망가는 거. 도망갈 때는 경전차가 도망갈 때는 한쪽 방향으로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차체를 지그재그로 흔들면은 상대방이 이 새끼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리드샷을 하는데 상대방이 이제 갑자기 왼쪽으로 살짝 틀어버리면은 왼쪽으로 리드샷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왼쪽 오른쪽 계속 리드샷을 바꿔다 보면 적들이 맞추기 힘들죠. 목소리가 살짝 울리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오 나이스. 센츄리온 혼자 있으니까 센츄리온 딱 따먹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어? 아까 내가 예상했던 적 있네요? 실제로 처음부터 적 있었던 건 아닐건데 지금 움직인 거 있을텐데 반대로 돌았으면 제가 스팟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수가 이렇게 도는 거랑 이렇게 도는 건 다르거든. 저 이수가 스팟이 됐을 수도 있어 반대로 돌았을 때. 마법의 수비 밀렸어. 점령 지금 30초 남았거든요. 점령지 방어할 때도 이쪽 자리가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풀이 두 개가 있어.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이쪽 스풀로 가면 되거든요. 이쪽 스풀로 갔으면은 여기 있는 똥십이랑 LTTV가 보였을 거예요. 안정적으로 똥십이랑 LTTV를 쐈을 거예요. 스파 안 돼. 아군들이 나름 점령지 잘 맞고 있죠. 오케이 나이스. 라스트 똥조심 한발. 야 그만해. 1390이 이 프랑스 경전차는 순간 뽁딜이 가능한 경전차라서 상당히 어떻게 그 사람이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팀의 캐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티어 헤비를 그냥 썰어버리잖아요. 순간 폭딜이 가능한 경전차는 프랑스 경전차인데 제가 봤을 때는 10티어 모든 경전차 중에서 프랑스가 제일 좋아요. 제가 모든 경전차를 티어를 다 올린 개념. 저 이분도 엄청 좋죠. 나이스한 플레이죠.
헤비들은 포탑 돌아가는 게 느리고 선회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클립성 경전차가 헤비 잡아버리면은 옆치기 뒤치기 해버리면은 헤비들은 손도 못 쓰고 그냥 쳐맞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이런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플레이 그 헤비들 잡는 거 봤을 때는 상당히 프랑스 경전차를 많이 모신 분이에요. 프랑스 경전차를 어느 정도 몬 사람이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자동 조준하고 침착하게 헤비 뺑뺑이 돌리는 거. 아무나 이거 쉽게 하는 플레이가 아니에요. 경전차를 많이 몬 사람들이 이 정도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엄청 좋은 플레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또 한 가지. 일단 점령지에 있는 적들 다 막았고 지금 아군 두 명이 적들 이제 오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적 자주포 두 대가 아군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경전차가 여기서 그냥 셋이서 깔짝깔짝 대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남아봤자 결국 지게 돼 있어요. 자주포가 두 대나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조금이라도 확률을 올리려면은 자주포 잡으러 가는 게 맞아요. 경전차가 지금 상황 판단 되게 잘한 거예요. 숙삼 잡자마자 바로 빠르게 이쪽으로 이동한 거는 자주포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한 거거든요. 상황 판단력도 엄청 좋으시네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울리는 것 같지? 희한하네. 이제 좀 안 울리는 건가? 희한하네. 오, 나이스. 다 좋았네.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팀이 조금 못했을 뿐이지 팀이 좀만 잘해줬어도 엄청난 캐리를 했을 것 같아요. 게임을 이기진 못하신 것 같은데. 설마 이기나 이거를? 이거를 뒤집으면 장난 아닌 건데? 이 게임을 만약 뒤집었다 그러면은 엄청난 레전드판인데요? 이거 거의 못 뒤집을 것 같은데 지금 40초 남았거든요. 저 자주포를 잡은다 해도 점령지에 끊을 수 있을지 의문이네. 20초 남았고 25초 지금 직진으로 달려도 점령을 못 끊을 것 같은데. 점령 패당할 것 같네요. 근데 탑건에다가 3287딜 나쁘지 않습니다. 스코피오까지 잡으면은 아쉽네요. 졌지만은 상당히 경전차 플레이 나쁘지 않게 했습니다. 잘하시네요 경전차.